안녕하세요. 정기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OP암프의 응용 중 저역 통과 필터를 해석하고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를 이번에 배우게 되면은 이렇게 OP암프를 활용한 1차 저역 통과 필터를 설계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1차 저역 통과 필터의 특성인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패시브 필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패시브 필터는 반도체 소자를 사용하지 않고 저항, 커패스터, 인덕터 등의 수종 소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필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역 통과 필터를 한번 살펴보면 신호 전원 중에서 낮은 주파수 성분은 통과시키고 높은 주파수 성분은 제거하는 그렇게 출력으로 통과시키지 않는 그런 필터가 되겠죠. 그런 필터가 수동 필터인데 로우패스 필터가 되겠습니다. 저역 통과 필터를 해석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면 저역 통과 필터는 이렇게 전원 회로에다가 R과 C를 직렬로 연결하고 출력 전압을 커패스터 전압으로 하면 이것이 1차 저역 통과 필터가 되겠습니다. First order low pass filter가 되겠죠. 이와 같이 되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입력분의 출력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파수에 대해서 구해야 되니까 시간 영역 회로를 주파수 영역 회로로 바꿔야 됩니다. 시간 영역 회로를 주파수 영역 회로로 바꾸면 이 입력 전원도 역시 주파수 영역의 어떤 값이 되고 출력도 주파수 영역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을 구하면 V0S 출력이 V0S, 입력이 VSN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임피던스 값, 이것이 이제 임피던스가 돼요. 그래서 그 주파수 영역 회로의 임피던스 값의 B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저항분의 입력 전압이 출력 전압에 걸리는 건 전체 저항분의 그 출력에 걸리는 B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SC를 곱하면 그러면 1 플러스 분모가 SCR 이렇게 되겠고 이것은 그 1 플러스 S 나누기 이제 오메가 LP 이렇게 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LP는 뭐가 되겠어요? 오메가 LP는 바로 RC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직접 구하면 되겠습니다. 직접 구해도 되겠고 이것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1차 저역 통과 필터의 특징은 포를 하나 갖는 거기 때문에 시정수를 구하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시정수를 구하면 이 회로에서 시정수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정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전원을 0V로 놓고 커패스터와 연결된 그런 저항을 구해서 두 개를 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항이 하나니까 시정수가 R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컷오프 주파수가 오메가 LP라고 했는데 컷오프 주파수는 RC분의 1이니까 컷오프 주파수는 타임 콘스턴트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에서 앞으로 저역 통과 필터를 해석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주파수 영역 회로에 대해서 주파수가 아주 낮을 때의 증폭률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1인데 왜 1이냐 하면은 커패스 임피던스가 SC분의 1인데 어떤 주파수 즉 그 어떤 시뉴소이달 웨이폼 사인파 회로에 대해서는 J가 오메가 S가 J 오메가가 되기 때문에 J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고 낮은 주파수에서는 즉 주파수가 아주 낮다 극단적으로 0일 경우에는 이 값이 무한대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가 무한대면은 이 입력 전압이 전부 다 출력으로 걸리게 돼서 입력분의 출력 즉 저주파수의 증폭률은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파수가 높아질 때의 특성은 아까 구한 바와 같이 1 플러스 S 나누기 오메가 LP분의 1 1차 저역 통과 필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오메가 LP만 구하면 되겠는데 오메가 LP와 주파수의 관계는 RC분의 1 타임 콘스턴트분의 1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고려해서 입력과 출력의 특성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저역 통과 필터에서의 이득 1하고 요 높은 주파수에서의 주파수가 높아질 때의 특성 요것을 곱하면 이와 같은 특성을 되겠죠. 자, 이와 같은 특성에 대해서 한번 주파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각 주파수에 대해서 우리가 입력 줌의 출력에 대한 특성을 그래프로 그리는데 26에서 그리게 되겠습니다. 26에서 그리면은 우리가 전체 주파수에 대해서 그 특성을 알아보기가 쉽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그 주파수의 특성이 1 플러스 s 나누기 오메가 l분의 1이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그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s가 j 오메가인데 요게 0일 경우에 주파수가 아주 낮을 경우에는 이득이 1이었죠. 그래서 주파수가 컷업 주파수보다도 굉장히 낮을 때는 이득이 1이 나왔습니다. 이득이 1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득이 이렇게 1이 된다. 그러면 컷업 주파수가 높을 때는 그 s를 무시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그래서 s를 j 오메가를 그대로 써주면 1 플러스 j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lp분의 1인데 주파수가 아주 높을 때는 1은 이제 무시가 되니까 크기로 따지면 1이 무시가 되니까 오메가 lp 나누기 오메가가 되겠죠. 이 크기가 1을 무시하면은 그러면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이득이 점점 떨어지는 이런 특성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에 비례해서 떨어지겠죠. 주파수가 10배가 된다. 즉 오메가가 10 오메가 LP가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0분의 1이 되겠죠. 10분의 1을 데시벨로 구하면 20 로그 10분의 1. 요거는 20 로그 10의 마이너스 1승.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0데시벨이 되죠. 즉 주파수가 10배 떨어지는 당 20데시벨씩 떨어진다.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0데시벨파 디케이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파수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컷업 주파수하고 컷업 각 주파수하고 동일할 때 그때의 특성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구해보면 두 개를 구했죠. 이렇게 이때 한번 구해보는 거죠. 그럼 1 플러스 J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S가 J 오메가 LP일 경우니까 두 개가 값이 1이 되니까 이렇게 되죠. 이 절대값을 구하면 루트 2분의 1이 되겠고 이것을 20 로그를 구해서 계산기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3데시벨이 되겠죠. 그러면 컷업 각 주파수에서는 마이너스 3데시벨이 특성을 갖는 이런 특성에 갖는 그런 필터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티브 필터를 살펴보죠. 우리가 패시브 필터를 설계할 수 있으면 액티브 필터를 바로 설계할 수 있다. 액티브 필터는 이제 OP암프 등 IC나 반도체 소재를 포함한 필터를 액티브 필터다 이렇게 되겠고 우리가 액티브 필터를 많이 쓰는 이유가 있죠. 많이 쓰이는 이유는 수동 필터는 이득이 아까 1이었었죠. 그래서 이득이 조절이 근데 가능해요. 능동 필터는 이득이 조절이 가능하다. 수동 필터와 마찬가지로 1차 필터는 쉽게 컷업 주파수를 설계할 수 있는데 이 컷업 주파수의 설계가 쉬워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자회로 응용에서는 당연히 능동 필터를 많이 활용하겠죠. 이러한 이득도 뭐 조절할 수 있고 주파수도 설계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전자회로를 이용한 특히 OP 암프를 이용한 1차 액티브 로우 패스 필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1차 패시브 필터를 에다가 이렇게 OP암프를 이용해서 증폭기를 하나 붙여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증폭기를 붙인 요 특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폭기를 붙인 요 특성의 해로. 자, 지난 시간에 오메가 LP 이제 입력 전원이 이렇게 직접 플러스 단자에 들어갔을 때 이득을 구했죠. 들어가면 출력 전압이 어떻게 나왔어요? 출력 전압은 바로 VSN 스타에다가 이득을 곱했죠. 이게 근데 비반정 증폭기니까 R1 플러스 R2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그런데 패시브 필터에 대한 특성은 조금 전에 우리가 구했죠. 어떻게 구했냐면은 1차 저역 통과 필터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렇게 1 나누기 이득이 1이고 폴이 오메가 LP인 그러한 특성으로 구했죠. 그러면 이 이득하고 이 주파수 패시브 필터가 직렬로 연결됐으니까 이걸 두 개를 곱하면 퍼스트 오더 로우 패스 필터의 그런 특징은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두 개를 곱하면 그 이득에다가 그폴 특성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바로 1차 로우 패스 필터의 특징에다가 그 이득을 구함. 그래서 이득이 조절이 자유롭죠. 만약에 이 값을 10으로 이득을 10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R1을 예를 들어서 1kΩ을 연결하고 R2를 9kΩ을 연결하면 이득이 10이 되겠죠. 만약에 100배로 하고 싶다. 그럼 여기를 1kΩ, 여기를 99kΩ을 연결하면 이 값이 100배가 되겠죠. 즉 이득이 조절이 매우 쉽겠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아까 구한 회로에 그 이득이 이와 같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해보는데 이득이 10인 경우, 요 값이 10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주파수가 아주 낮을 때, 즉 S가 0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S가 0일 때는 요 값이 1이 되니까 10인, 이득이 10인 증폭기가 되겠죠. 10인 증폭기가 돼서 요것을 한번 20 로그 10이니까 계산기로 구해보면은 이20 곱하기 1이 되겠어요. 그래서 20dB이 되겠죠. 그래서 주파수가 낮을 때는 이득이 20dB이 된다. 그 다음에 폴 주파수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패시브 필터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했듯이 폴 주파수에서는 이득이 3dB 떨어지니까 20dB에서 33dB 떨어진 17dB이 폴에서의 이득이 되겠습니다. 그럼 폴보다 훨씬 높은 주파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죠. 폴보다도 훨씬 높은 주파수에 대해서는 이득에 대해서 주파수에 대해서 이제 20dB씩 10배 이 주파수가 10배 되면 20dB씩 떨어지니까 이와 같은 특성을 얻게 되겠습니다. 즉 패시브 필터의 특성에다가 패시브 필터는 0dB에서 이와 같은 특성이 있었죠. 여기 이제 3dB 떨어졌고 요것을 10배 이 증폭시켰으니까 전부 10배를 크게 한 그런 특성이 바로 1차 로우패스 필터, 즉 10배의 이득을 받는 1차 로우패스 액티브 필터가 되겠습니다. 자, 알겠죠? 이제는 이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는 이득이 10인 경우죠. 여기 1kΩ, R1분의 R1 플러스 R2, 이게 10이니까 이득이 10인 경우죠. 아까 이제 살펴본 경우가 똑같이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폴을 구하기 위해서는 타임 콘스턴트를 구해야 되는데 저항과 커패스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타임 콘스턴트는 그러면 그것의 역수가 폴이 되니까 20피로 곱하기 0.01 마이크로패럿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나노패럿이니까 이걸 곱하면 5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주파수가 5000 라디안파 세크가 되고, 그래서 주파수로 보면 796Hz가 되겠죠. 2파이로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특성이 AS가 이득이 10이고 각 주파수가 5000인 그러한 특성을 갖는 로우패스 필터가 되겠다. 이 5000이니까 각 주파수는 여기 각 주파수는 아니죠. 컷업 주파수는 796Hz인 저역 통과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 보면 아까도 그려 봤지만 20배 주파수가 낮을 때 주파수가 커지면 마이너스 20dB를 갖는 이런 특성을 갖는 그러한 주파수성을 갖는 필터가 되겠죠. 반전 증폭기를 이용해서 입력과 출력을 마이너스 배로 증폭한 1차 저역 통과 필터도 이와 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오피암프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구해야 될게 타임 콘스턴트하고 저역 통과 필터에서의 이득, 요두 개만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AS는 어떻게 되겠어요? 낮은 주파수의 이득에다가
높은 주파수의 어떤 특성. 요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이렇게 됐죠. 이렇게. 요건 동일하니까 요거는. 그래서 이득만 하면 되겠는데, 이득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득은 커패스터가 낮은 주파수에서는 J 오메가 C분의 1인데, 여기 오메가가 0이면 여기 무한대니까 컷오프 시키고 이걸 잘라버리고 이득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비반전 증폭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비반전 증폭기는 마이너스 R1분의 R2 VSN이 되겠죠. 그래서 이득이 이렇게 된다. 반전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특성이 이렇게 되니까 두 개를 곱해서 비반전 증폭기다. 비반전 1차 로페스 필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페스 필터를 구했고, 그것을 이제 요약하면 로페스 필터는 어떤 필터냐? 1차 패시브 필터를 그냥 패시브 필터. 그렇게 하면 여기 출력이 나오는데, 요거를 오피암프에다 연결해갖고 요걸 증폭시키면, 요 전압을 증폭시키면은 이득을 조절할 수 있는 1차 저역 통과 필터가 되겠습니다. R1과 R2를 1kΩ, 9kΩ 하면은 10배 증폭이 됐죠. 그래서 V0 나누기 VSN의 주파수 특성이 10 곱하기 1 플러스 S 나누기 오메가 LP 분의 1이 되겠죠. 우리가 오메가 LP가 RC 분의 1이라는 걸 아니까 폴도 쉽게 조절할 수 있고, 이 이득도 이 저항 값을 조절하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쉽죠? 쉽게 여러분들이 1차 저역 통과 필터를 이용해서 이득과 주파수 조절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는데, 다음 시간에는 하이패스 필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패스 필터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커패스터와 저항을 반대로 연결하고 저항에서의 출력 전압을 구하면, 그러면 이 입력과 저항의 특징이 하이패스 필터의 특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